KBS 조이. 들어와. 그래. 어디 보자. 보니까 둘은 연인은 아니야. 친구지. 친구면. 친구? 네. 맞지? 22살? 소름 돋지. 네, 지영아. 지영은 몇 살? 22살. 이제 소름 돋지 그지? 그냥 딱 봐도 친구야. 언제부터 친구야? 아, 그 사촌이. 아, 친척이구나. 니네 뭐해? 학생? 아, 저 대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서 재수. 지망하는 과가 있어, 다른 게? 아, 네. 뭐? 부동산학과요. 아, 갑자기? 좋은, 여기서 물어봐라요. 그래. 보고있니 다 좋은데 어둡다. 너 얼굴에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 너 모르지? 네. 그냥 딱, 난 들어올 때 근심 걱정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 들어와. 근심 걱정. 네 나이에 뭐가 이렇게 무한히 많은 표정을 짓고 왔어? 뭔데, 무슨 일이야? 아, 근데 제가. 수근이 형 때문에. 명품에 중독이 됐거든. 어? 형 때문에 명품에 중독이 됐고. 명품에? 아니야. 야, 나 미안한데. 명품이 1도 없는 애네. 야, 신발도 프로스펙트야. 프로스펙트야. 야, 무슨 명품이야. 프로스펙트야. 제가 초등학교 때 수근이 형을 설의 마을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마르고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안 클까 봐 걱정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형이 그때 너도 막 나처럼 부모님한테 잘 듣고 하면 막 키가 큰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작고 막 그래가지고 아 형이 막 요만큼처럼 보이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오늘부터 엄마 말씀 열심히 듣고 형에 대해서 약간 팬심 이런 게 가득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페이스북 보다가 그 통그람 모델 중에 닉 우스터라고 그 막 멋있는 모델 있잖아요. 근데 형이 딱 그 모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통그람 브랜드에 빠져가지고. 진짜로?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어. 너 괜히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 때문에 뭐 이거 명품 저기 막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그래서 증거사진도 가져왔어요. 증거사진을? 네. 너 괜히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 때문에 뭐 이거 명품 저기 막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그래서 증거사진도 가져왔어요. 증거사진을? 네. 이거 뭐야? 어디가 명품 있어요? 어디가 명품 있어? 가디건. 가디건이 명품이야? 내 거 아니야. 3번이라는 얘기지 지금. 네.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는 얘는 협찬이잖아. 얘 옷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는 진짜 미안해. 3번이 이게 뭐야? 나는 진짜 이 형이 알아. 나는. 그냥 충격 먹었어요. 잘못... 충격 먹었어요. 모르신다 해서. 아니 이건 GD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 그건 얘 때문에 빠진 거야? GD 때문에 빠진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먼저 보긴 봤는데 지드래곤 보니까 멋있게 입으시더라고. 야, 바탕에 날 까려놓고. 심지어 이거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그러지 마요.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 애들이 있는데 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이거 왜냐면... 입고 왔구나. 괜찮네. 그래 아 뭐 이거 괜찮은데 포즈가 내 이런 포즈를 했네. 나도 짜증이 난다. 진짜로. 이제 보통 개그맨들 사진 찍고 이러면은 뭔가 좀 재밌는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하나씩 하잖아. 이거 멋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재밌대? 멋있잖아. 누가 봐도 재밌는 건데. 야 지영아 이게 재밌냐? 재밌는 거 웃기려고 딱 한 건데 뭐. 야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얼마예요? 그 지금 입고 있는 그러니까 가디건. 위아래 180이요. 위아래 180.
너 안에 그 티셔츠도 톰박스? 아니 이건 다른 브랜드. 그건 뭐야? 너 열어봐. 오픈해봐. 겐. 어? 겐. 네. 왜? 튀기는, 튀는 왜 안 했어? 아 너무 다 세팅인 것 같아서. 아 세팅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네가 중독인데? 공부를 하루에 한 몇 시간 하면 그 옷 보는데 한 6시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써 네가 사는 게? 한 달에 용돈 받으면 다예요. 얼마인데 용돈이? 150에서 170. 너무 많이 받네 용돈. 막 집에 가면 행거에 브랜드 옷이랑 신발이 방에 막 다 있어요. 와. 너 그러면 150 한 달에 용돈 좀 가격이 그거보다 더 비쌌을 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놓고 아 이거 언젠간 신겠자고 좀 아끼는 것들? 네 그런 것도 막 친구들이 자기 이거 못 구했으니까 좀 팔아라 하면 그런 거 더 비싸게 해봤잖아 그치? 네 리셀 붙어서 네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격 많이 붙은 것도 있어? 네 최고 비싼 건 어느 정도까지 지금? 80만 원 얼마에 사서? 20만 원 형 궁금한 게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 구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 네. 너도 그런 물건이 있어? 어때? 많아요. 많아? 그런 거는 뭐 있니 그런 거? 지드래곤이랑 나이랑 콜라보한 그냥 GD 팬 아니야? 그냥 GD 팬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그냥 옷을 좋아해. 이게 네. 처음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걸로? 네 이게 형이 가디건 입으셔가지고. 아 이걸로 시작한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건 뭔지 모르고 입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사? 근데 줄 서서 사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건? 응모해가지고 당첨돼서도 사고 아니면 좀 리셀 가격 주고 좀 더 비싸게 사거나. 택시 타고 부산까지 가니 너 진짜 그 사러? 네. 근데 그거 왜 택시 타고 가? 그때 면허증이 없고 새벽에. KTX? 새벽에? 어? 새벽에 안 가면 못 사는 상황이야? 그때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얼만데? 네, 택시비. 택시비 36만 원 나온 거. 왕복? 아니요 갈 때만. 갈 때만? 아 편도로? 네. 모범 타고 갔네. 얼마짜리 샀어 가서? 120만 원. 120만 원. 그럼 거의 160만 원짜리 산 거네. 뭐 샀는데 부산 가서? 달랭이 가 그거는 왜? 지드? 네 아니요 그냥 지드래곤 이거 신었어요. 아 신발? 아 얘는 그냥 지드래곤. 아 지드래곤. 그래도 저기 보거나 그래도 고맙긴 한데 뭐 형 사진 보고 꽂혔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건 얘가 핑계고 이건 지드래곤이 뭐 하면 그냥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멋있게 본 연예인 또 누구 있니? 지디 말고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다른 연예인들은 안 좋아하고? 네 이수근 지디 딱 두 명이네? 네 야 그러면은 보구라 너 지금까지 명품 사는데 쓴 돈 대략 한 얼마 정도 돼? 4, 5천만 원 정도 4, 5천? 4, 5천 이야 부모님은 아시니 근데? 네 뭐라 그러셔? 용돈 많이 쓴다고 카드 달라 했는데 제가 학원 다니니까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학원 밥을 못 사 먹잖아 해가지고 카드 안 뺏겼어요 아니 뭐 다 좋아 나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취미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으고 뭐 하는 거 좋은데 너 잘 생각해 너 지금 22살이지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네. 그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 심지어 네. 아무리 부모님이 뭐 도움을 주시고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용돈 150만 원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야 그쵸, 그쵸, 어?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네가 유익한데 뭐 쓰든가 아니면 좀 모으든가 뭐 네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라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옷만 산다? 나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너 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거든 사는 거야 본인 투자니까 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치? 아니 근데 사실 먼저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네 형의 밝음을 닮아 그래 이거를 닮지 말고 얘는 이걸 뭔지도 모르는 애야 그냥 그러니까 봐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오늘 입고 온 걸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입었잖아 이거 근데 집에서 올 때는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입고 뭘 그래 이렇게 입고 왔다가 이건 이런 건 내 옷이야
보다가 얘는 이거 입고지 이렇게 입는 거야. 어, 이렇게. 누가 봐도 네 옷이야. 어. 이런 거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고맙다. 어쨌든 내가 입은 옷 보고 나도 하나 알게 됐다. 어, 해냈어요. 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뭐 명품을 뭐 사가지고 뭐 걸치고 이러면 되게 어? 기분이 좋고. 사인해줬다. 멋있다. 자, 톰볼을 계속 해야 될지. 너 미래를 얘가 얘기해준 거 알았지?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하나 딱 찍어와. 어, 위아래 세트구나, 트레이닝복. 네. 줄이 여덟 줄 가 있는데? 저 이거. 어, 그 딱 줘. 이렇게, 이렇게 딱 주고 얘를 이제 보는 거야. 자, 오방기야 얘기해줘라. 보군이의 인생, 앞으로 톰볼을 너무 좋아하는 보군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얘기해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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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신 차리라는 정신 얘기야. 정신 차리라는 얘기야. 빨리 합격해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래, 나 키도 크네. 신발은 신발은 굳네. 어. 야, 어, 멋지다, 보구나. 네. 아이, 멋지다 이 녀석. 네. 나 지금 알았어. 어. 언제 찍으신 거예요?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저런 게 왜 있어? 근데 제가 찾은 거? 저희가 보냈어요. 네. 어, 제가? 아, 대단하네. 빨강, 하양, 파랑 그게 톰볼의 상징. 하나 사다 줘라. 뭘 사줘?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이름? 김현욱입니다. 김현욱. 마스크 퍼스트 해야지. 여기서. 아, 몇 살? 괜찮나요? 33살입니다. 뭐해? 네, 물류센터에 일을 하고 있고요. 택배 그 가는 지역마다 아. 이렇게 분류를 해준 분류. 네가 이걸 회, 물류센터를 해? 직접? 아니요. 직원이지? 네. 인상이 좋네, 형이가. 감사합니다. 자, 웬일이야? 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을 더 계속 좋아해도 될지 아니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될지. 오, 이런 얘기는 좋아. 아직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표현을 안 했다는 얘기네? 했는데 아니면은 거절을 당했다거나? 아직 얘기를 못 했고요. 어. 네. 얘기를 하고 아, 싶은데. 아, 사귀기 전이야? 네, 아직. 어,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아, 나이트에서. 나이트에서. 아니, 근데 잠깐만. 언제 만났어? 어,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나이트 가도 될 때니까. 그치, 그치. 네. 지금 이런 어, 코로나19 없었을 때니까. 어찌됐든 그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제가 20년 넘은 친구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갔는데 한 잔 먹고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웨이터분이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되게 참하고 예쁜 완전 내 스타일이 들어왔고 내 상상만 하던 되게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몇 살이요? 저보다 6살. 아, 39? 39. 네. 아. 그래서? 그분은 저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봤다는 건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해. 솔직히 아까 처음에 네. 들어왔을 때도 아, 내가 그건... 어, 33으로는 안 봤어. 충분히 우리랑 또래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아, 정도의 한두 살 정도 아, 차이는 있겠다라고 그래, 봤는데요. 어린 얼굴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네. 그분도 그랬겠죠. 근데 얘기를 해줘. 네. 근데 그분은 저를 30대 후반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했고. 아, 이혼을 했고. 네.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되게 힘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고 가시면서 저희가 명함을 한 장 주고 가시더라고요.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자고. 그래서 그 뒤에 연락을 해서 몇 번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뒤에 계속 그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야 벌써.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제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지. 들어오는 거예요. 너 네. 일단은 네가 그렇게 그 정도로 좋고 마음이 있으면은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를 해. 네. 근데 사실 그분은 되게 커리어 우먼이시거든요. 그분은 되게 커리어 우먼이시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커리어 우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리어 우먼이시거든요. 뭐 이렇게요. 너무 존댓말한다. 현직 뭐 판사 검사는 아니. 높여서 커리어 커리어니까 뭐. 그래. 네. 그게 저하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은데. 네. 아, 이분이 더 있고. 많이 번다고. 네, 경제적인. 이분 뭐 하는 커리어 우먼이야? 대기업에. 대기업에. 네. 대기업에 한 15년 정도 근무했겠네. 나이로 봐서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 두 달 정도를 안 받고 안 했어요. 아, 네가 안 받았어? 네. 또. 네, 몇 번 연락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안 받고 피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되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좀 참았죠. 참았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못 참고 연락을 했어요. 네,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 사실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왜 병원에? 사고가 났대요. 차 사고가 났는데 시속 200km로 박았대는 거예요. 누가 시속 200km 사망사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다 제쳐놓고 일단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병원으로 가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차가 좋은 차였나 보다. 좀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살짝 접촉사고인데 콩 받았구나. 네. 근데 멀쩡한 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귀여운 거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 같은 거예요. 좋아하는데 뭐가 안 귀엽겠습니까. 그분은 어때? 그분은 너한테 대시를 했어? 사귀어보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니, 이거 뭐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거 뭐야,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괜히...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누가,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누나가 나이트에서 너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로도 신기하다. 계속 연락을 쭉 이어왔고. 그지? 그리고 네가 연락을 끊었는데도 계속 연락이 또 왔고. 어? 네. 얼마 전에 이렇게 퇴원을 하겠대요. 근데 동생분이 또 놀러 오셔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사고도 있고 이래서 운전하는데 좀 무섭다고. 그래서 같이 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동생한테 널 누구라고 그랬어?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야. 회사 동생이라고. 회사 같은 회사 동료인데 그때 제가 되게 조금 실망하니 실망? 너 서운함? 미안한데 아직 그렇게 막 어디다가 되게 밝히고 싶은 거나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 현욱이가 더 좋아하네 지금 보니까. 너 미안한데 둘이 어떤 스킨십도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뭐 큰 스킨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톡하는 톡톡이 뭐야?
키스 정도? 아니요.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네. 너 사귄다 그러고 손도 안 잡았지? 네. 사귄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아니야. 말고. 네. 사귄 거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현욱이가 그동안 참 순수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엉겹결에 나이트 따라갔는데 인자를 제대로 만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 지금 뭐 톡톡 요것만 했대잖아. 뭐 톡톡 요것만 했대잖아. 한 번도 뭐 스킨십 뭐 이런 것도 없고 완전 그냥 홀딱 빠졌어. 넌 진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야 지금. 저도 이런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이미 네 마음은 다 보여. 여기 써 있어. 써 있어. 지금 써 있고, 너 다 눈에도 보여. 그냥 지금도 보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했어 이거? 예. 어제 엄마 뭐래? 어제 처음으로 제가 여기 여태까지 이런 상황. 예. 여태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얘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얘기하면 엉겹결에 또 혹시라도 엄마가 이거 보다가 놀랄까 봐 딱 얘기한 거고. 어머님은 이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채널을 또 우리가 돌리다가 우리가 의외로 재방송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채널 돌리다 보면 너 얼굴 나오면 엄마 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온 이유가 이거야. 우리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았어. 네 편이 필요해서. 확실한 편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너도 김치국을 먼저 마실 이유가 없는 게 너 지금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상황 아니야. 네.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해서 물어보고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결혼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이 친구 입장에선 너를 안 받아줄지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몰라 아직. 그러니까. 이분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일단 얘기를 빨리 들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연애는 해보자 그래. 일단 연애는 해보자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늦기 전에. 그럼. 딱 얘기를 하는 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물러서야 되는데 해봐 열심히. 어? 일단은 네가 이걸 보고 한번 네 마음을 좀 표현을 한번 해봐 그분한테. 한번 해봐. 안녕. 일단은 내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될지 하나 뽑아봐. 이제 얘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진짜 너 혼자의 짝사랑 끝날지. 자, 말해줘라. 말해줘라. 야. 뭐 돈 많이 들겠다. 돈 많이 들겠다. 돈 아주 그냥 찢어지게 많이 들겠다. 돈 많이 들겠다. 근데 어찌 됐던 야, 돈 많이 들어도 그럼.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뭐 살면서 그런 사람 몇 번 만나겠어. 그렇지?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니까. 나도 그래서 와이프 만나서 쫓아가서 결혼한 거야. 6개월 쫓아다니면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네.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래. 어서 와. 그래. 이름? 최민서요. 민서. 몇 살? 16살이요. 민서가 16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전 남친의 친구랑 전 남친의 친구랑 저희 사귀게 됐는데 좀 이제 사연이 있다 보니까 전 남친 친구랑 사귀게 됐다고? 네. 얘기해봐. 걔는 저 남친이랑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근데 제가 전 남친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가 저한테 얘는 지금 남친? 네. 걔가 많이 위로해줬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갔는데 제가 조금씩 마음이 갔는데 걔가 저한테 네 남친이랑 헤어져라,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유, 우리 태준이도 다 커가는데 큰일 났네. 같은 학교 다니니냐, 다? 아니요, 그러면. 전 남친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같은 학교예요. 둘이? 둘이? 네, 네, 둘이 같은 학교예요. 저는 이제 평택에서. 아, 평택이구나, 네. 민서가. 그러면 전 남친의 남자친구랑 지금 전 남친은 사이가 어떤데? 안 좋아요. 안 좋았겠지? 네, 안 좋아요. 안 좋았겠지? 네. 민서가 인기가 많구나. 아니. 어? 야. 얘 아주 뭐 완전히 뭐 평택에 아주 그러니까 얘 고민이 지금 만나는 남친이랑 네가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지 계속 만나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났냐? 근데 평택이랑 서울인데? 제 아는 친구랑 저랑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얘가 저한테 고백을 했을 때 전 남친이 있었어요. 또 그 와중에? 네, 근데 얘가 계속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근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아 싫다고 나 남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계속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원래 사귀었던 남친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얘가 이런 일을 해서 헤어질 것 같다. 일단 얘 받아줘야 할 것 같다 해서 걔는 왜 막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고백한다고 너무, 원래 남친하고 헤어져? 너무 귀찮아서 뭐가? 계속 고백하는 게 귀찮아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아니, 만난다고? 원래 사귀었던 네 남친 멀쩡하게 있는데 얘가 고백한다고 귀찮아서 원래 남친하고 헤어졌다고? 그렇긴 하죠. 그건 제가 잘못해서 전 남친하고 얼마나 사귀었어? 이제 거의 200일 다 갈 때 헤어졌죠. 근데 평택 살고 서울 살고 그래서 200일 동안 뭐 몇 번 만났어? 3번 10번. 찐사랑이구나. 3번 만났고 200일 동안 200일 됐고 저기 민서야. 네? 저기 민서야. 네? 들어가. 뭐 했니? 200일 동안 같이 밥 먹고 손만 잡고 네. 제 친구랑 또 전 남친 친구 한 명 더 있거든요. 둘이 이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제 남친이랑 제 친구 남친이랑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뭐 누가 바람을 피워? 무슨 소리야? 나 이해를 못해. 전 남친하고 제 친구의 남친이랑 전 남친 친구예요. 어. 그래서 둘이 동시에 바람을 핀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싸우게 되면서 아, 네 남친이 바람을 폈다고? 네. 200일 동안 바람도 피고 다 했네. 세 번 만나는 동안. 바람을 어떻게 폈지? 또 걔도 온라인상에서 만나 아는 언니랑 바람을 폈어. 흔들린 우정이구나. 아니 그러면 그 남친 지금 새로 뭐 사귄 데는 남친은 몇 번 봤어? 전 남친이랑 사귀면서 계속 봤는데 계속 본 건 세 번이잖아. 네, 전 남친이 세 번이면 걔도 아니 전 남친은 세 번인데 걔네는 많이 봤어요. 제 친구의 남친이랑 친해서 이렇게 계속 볼 수가. 그러면은 지금 남자친구는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봤겠네? 네. 사귀기로 하고 몇 번 만났어? 오늘 지금 오늘?
만나죠. 사귀고라고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야? 오늘 만나죠. 사귀고라고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야? 근데 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어제 연락이 안 되는 건 뭐야? 사귀기로 3일 했는데.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왜? 모르겠어요. 걔도 바람뿐이야. 아니 바람은 아니에요. 걔는 거짓말해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걔를 또 잘하네, 네가. 또 잘 아는 사람 만나야지. 그지? 네. 아직 저도 그 지금 남친한테 미련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그렇지. 헤어지기 싫은 거잖아. 내가 볼 때는 보니까 지금 원래 첫 지금 원래 첫 지금 이제 전 남친이 멀쩡하게 있었는데 전 남친이 너한테 고백을 계속해서 붙여놔서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전 남친하고 사귀었다. 그지? 그리고 지금 전 남친은 양다리를 걸치고 뭐 해가지고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 남친이 또 너를 위로해주고 이래가지고 너 왜 울어? 아니 너무 너 왜 울어? 근데? 아니 너무 너 뭐 인생이 기골 인생이 사랑이 힘들어. 야 그래도 민서 너는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너 아니. 좋다고 하는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울어? 모자 나오면 다 우는 거 아니야? 너네 요즘에 아니에요. 그냥 슬퍼 속상하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돈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받아야 돼? 돈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제 친구들한테 돈 다 빌려가지고 돈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전 남친. 얼마 정도 빌렸는데? 5만 5천원이요. 5만 5 저게 5만 5천원이요. 5만 5 저게 5만 5천원은 없는 걸로 해. 엄마 아빠는 아셔 이런 거? 네 아세요. 다 아셔. 엄마 아빠는 뭐래? 그냥 엄청났죠. 저도 혼나고. 근데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엮여가지고 또 사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이고 사는 게 힘들지? 네. 그래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민서야. 둘 다 안 사귀면 안 돼? 그러고 싶어도 제가 안 된. 왜 안 돼? 그냥 외롭잖아 봐요. 외롭잖아 봐요. 외로워? 외로울 나이지. 야, 200일 동안 세 번 만났는데 197일은 안 만났잖아. 어? 뭐가 외로워? 197일 동안 넌 그냥 아무도 안 만났는데 왜 외로워? 아니 걔한테 사귀면서 좀 사랑을 못 받았다 해야 되나? 전 남친한테? 그래서 지금 현 남친 한번 믿을까 하고 사귀는 거라서. 사랑을 좀 안 받으면 어떠냐? 네 지금 현재 입장이 만 15살인데 사랑을 지금 그렇게 가열차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민서야, 집에 엄마, 아빠, 너 가족, 형제 어떻게 있어? 밑에 동생.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 걔랑 좀 친하게 지내봐. 여동생은 어때, 컨디션이? 외로움 많이 타? 아, 걔도 누구 사귀니? 아니요. 어? 제가 못 사귀게 해요. 뭐? 제가 못 사귀게 해요. 뭐야, 그거? 너는 맨날 사귀면서 야, 좋은 거면 사귀게 해야지 왜 너 못 사귀게. 너는 맨날 사귀면서 여동생은 왜 못 사귀게. 에이, 저처럼 당하면 안 되니까 못 사귀게. 민서야 우리가 네 사랑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네. 물론 이 나이에도 누구 좋아하고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 첫 번째 온라인상에서 뭐 뭘 누구를 만나고 뭘 어쩌고 온라인에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리고 지금 새로 만난다는 친구도 내가 볼 때 네가 자주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그거 사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애들이 있다고 네게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가 않아. 어차피 만날 수도 없는 애들 아니야. 거의 사이버러버 이거. 무슨 이거 어? 그런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거를 해? 그래 너가 둘 다 정리해서
남자끼리라도 의리 있게 지낼 수 있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민서야. 너 꿈이 뭐야? 저 간호장교. 간호장교? 우리 민서가 멋진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 지금 네가 계속 전화기 붙잡고 걔들하고 감정 소모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 좀 있으면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네가 그동안 했던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요즘 코로나도 있고 뭐 이렇게 싸돌아댕기고 이러지 말고 어? 정말 집에서 네 스스로 네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데 좀 어? 시간을 투자를 해보라. 눈물 나지? 눈물 날 거야. 이때는 울어도 돼. 가 이제. 가 들어가라 빨리. 울지 말고.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는지는, 왜 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빨리 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늦게 들어가지 마 오늘. 아니 당연하죠. 이모들이 다 확인할 거야 오늘.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래. 안녕히 계세요. 야, 저 나이에 외롭다. 그치, 외로울 수는 있는데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지 모르겠어요. 난 내 딸이 저러면? 아, 진짜? 선생님, 안에서는 왜 울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었을까? 엄마 걱정시키고 하니까 그때문에. 오늘 만나면 뭐 할 거야? 오늘 만나면 미안하다고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다 해서 그냥 먼저 집 갈라 빨리. 저를 위해 좋은 말씀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 뭐야. 깜짝이야. 공연하고 온 것 같아. 네. 언프리티 랩스타 보는데. 언프리티 랩스타 보는데. 랩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는 아들인데. 얘는 아들이지. 네네. 아빠도, 그래. 엄마 이름? 주선영이요. 주. 야. 네, 선영. 선. 예, 선영. 몇 살? 46살. 오, 내 또래네. 너는? 친구네. 저는 조윤규요. 조윤규. 몇 살이야? 17살이요. 17. 너는 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다. 너는 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다. 네. 엄마가 젊게 살고 윤규가 늙기로 한 거야? 너는 나 스물 정도 봤는데 나 스물 정도 봤는데. 아이 그러지 마. 싹 봐도 학생인데. 아니 얘 대학생 지금 학교 안 가니까 머리 길러진 거지. 네, 길렀어. 윤규 네 고민 아냐? 그렇죠, 제 고민이죠. 윤규 네 고민 아냐? 그렇죠, 제 고민이죠. 뭐야? 뭔데 얘기해봐 윤규야. 아니 엄마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자기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옷만 골라 입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말려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뭐야, 동네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이런 복장으로 돌아다닐 때 네. 어? 맨날 이러고 입고 돌아다니고. 운동회 때도 이렇게 오시고? 옛날에? 아니 학교는 그렇게 안 가요. 학교 이렇게 안 오시는데 맨날 제가 뭐 잘못하면은 나 학교 이러고 간다? 나 학교 이러고 간다? 하면서 협박을 하시거든요. 그럼 잘못할 리가 없겠구나 너. 저는 잘못한 거 정교 1등 아니니? 정교 1등 아니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한 적은? 많죠. 항상 이용해요. 항상 이러고?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너 이러고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고 전철을 아니, 탔어? 그러니까 이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네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 사람 시선을 이용하고 신경을 안 쓰는데. 요즘에 그런 시 배우기 너는? 네. 뭐 직업이 있니? 네, 지금 저는 강사. 강화도에서. 네, 지금 저는 강화도에서 펜션 하고 있어요. 인천? 네, 강화도. 펜션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펜션에서 이제 여름에는 좀 이불 갖다 주는데 저렇게 입고 와가지고 갖다 주면은. 근데 이제 완전 크롭티는 아니고요. 좀 낮에 핫팬츠. 저녁에 공연 해주겠지, 무슨. 저녁에 공연 해주겠지, 무슨. 공연이 있겠지요. 화장.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화장은. 있어요. 아니 화장은 네. 이대로 하고. 화장 항상 풀 메이크업.
항상. 네, 제 만족이죠. 나한테 만족. 아니 네. 적게서 난 멋있다고 보는데. 아니 왜냐면 나는 왜 물어봤냐면 직업이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 강사인 줄 알았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세상 정적인 직업이네. 아 그러니까 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금 강화도에 오게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강화도 펜션이고 이러면 좀 한적하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웃들이 아무래도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들 반응은 뭐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 다니진 않고요. 제가 그 펜션을 다 담당을 하고 해서 사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서 다 왔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뭐 했어? 학원 강사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컴퓨터. 아 컴퓨터. 예, 컴퓨터. 컴퓨터면 이복장이 딱 맞지. 컴퓨터면 이복장이 딱 맞지. 사이버 여신 뭐 이런. 그럼 아담이 뜻이 이브 느낌으로. 클럽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클럽을? 언제 네. 나이트클럽? 옛날에? 네. 옛날에 완전 킹카였겠네. 근데 옛날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지금도 다니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지금도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성인 나이트클럽? 아니요. 클럽 클럽. 그냥 클럽을. 그냥 일반 클럽 애들 네. 가는 클럽? 네. 죄송해요. 좀, 이러고. 아니 애들이 근데 좀 이상하게 보진 않아?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어두워서 적게 보이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어두워서 적게 보이지. 아니 그러면 안에서는 껌껌해서 안 보인다 쳐도 밖에 입장할 때 그 밖에서는 젊은 애들 가는 클럽이면은 뭔가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여드릴 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주민등록증 보여드릴 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 재지나 이런 거 없고 한 번도 저희 한 번도 스타일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밝지가 않으니까 어린애들이 잘 다니고 그럼 누가 대쉬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했는데 저는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그거 살짝 즐기는구나. 아니요 그냥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춤을? 네 지금 복장만 보면 네. 거의 무용단이고 그러니까 거의 무용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 춤을 잘 춰야지만 꼭 이렇게 입는 건 아닌데 아, 고등학교 때 망사 입었었거든요. 아니 근데 펜션을 혼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네. 클럽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밤에 가서 새벽에 와서 다음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또 청소하고 남편은 그럼 혼자서 자고 집에서? 그쵸 아들 있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 우리가 잊었어요. 니네 아빠는 뭐래니? 제 아빠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좋아해? 아빠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거의 포기한 것 같아. 아빠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거의 포기한 것 같아. 아니 아빠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이러고 다녀가지고 제가 23살 결혼해가지고 결혼 되게 일찍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트를 평생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오하고 다른 약속을 안 지켜도 그거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클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를 낳고 모유수를 2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클럽을 못 가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서 집 앞에가 나이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트 춤추다가 애 모유 먹여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젖 먹이고 애 모유 먹여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젖 먹이고 젖 먹이고 다시 내려와서 춤추고 근데 남편이 대단한 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비둔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요. 술을 못해요. 술을 못해요. 아, 난 그럼 보내죠. 네, 저 술을 안 먹어요. 누구랑 가? 누구랑 가? 친구들하고 가죠. 근데 친구들도 끼리끼리다 보니까 친구, 같이. 그럼 같은 나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도 있어요. 어디 클럽에서 입장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어디 클럽에서 입장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보고 아니 근데 맞아 그 아내는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아, 지금은 치지만... 스타일이죠 친구분들도 다 이런 아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친구가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친구가 네. 너 봤어? 네 어디 해외 놀러 갔어도 클럽 가요 해외에 있는 클럽을 찾아서 아니 돌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있어? 어, 하나만 보여주면 핸드폰 클럽 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야 거의 홍콩 아니야 이거니 거의 홍콩 아니야 이거니 와, 이거 외국 사람들 아니야? 아니 다 외국 사람 아니야? 이거? 외국 사람 같은데? 아니 아니. 어, 이거 더 센 분이 있는데? 아 이게 엄마구나. 아 이게. 아 이게 엄마구나. 아 이게. 이게 얘야. 아 저예요? 이게 얘야. 여기서 제일 센 애가 얘야. 몰랐어요. 어, 제일 센 애가 얘야. 근데 요즘 그 저기 뭐 클럽 문 닫아가지고 네 그래서 못 가가지고 집에서 사이트 돌리고
혼자 추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잘 시간에 막 어디서 막 클럽 음악이 막 이렇게 삥삥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깨어 있으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막 저 어때요? 막 이러면서 클럽을 못 가니까 저 어때요? 막 이러면서 클럽을 못 가니까 약간 저 사람이, 어때요는 뭐예요? 얘를 이제 대상으로 부비부비 하는 거죠. 제가 보면서 혼자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들한테 부비부비도 해? 아들한테만. 아 그럼 춤 어떻게 추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 여기서 어떻게 도대체 춤을 추는지. 제발 내가 뻔히 아는 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젊은 춤이었으면 좋겠다. 아 괜찮아요. 뭐 다 이게 좋은 추억이지 뭐. 춰야 돼? 야, 이왕, 아 추셔도 돼요? 야 이왕 나왔는데 근데 나는 이제, 진짜 댄스업은 들어오는 줄 알았다. 내려봐. 아 그러니까 복장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춤을 잘 춘다고 이러고 생각하는 아 즐기는 거니까. 대상 있어요. 엄마 혼자 뻘쭘 하죠. 해줘 엄마 혼자 뻘쭘 할까? 난 왜? 여기 대상. 난 왜? 여기 대상. 네가 좀 도와줘. 엄마 혼자 뻘쭘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음악 야, 주세요. 박수! 클럽 못 가시니까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자. 최근에 너한테 좀 미안한데 최근에 우리가 물어보사 녹화하다가 이렇게 크게 웃은 적은 있었나? 이렇게 크게 웃은 적은 있었나? 미쳤나? 네가 미쳤나봐 할 때 와. 야 엄마나 멋있는데? 아 집에서 맨날 이러니까 전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리고 예. 팁 하나 줄게 선영이한테. 나이 들어 보이는 동작이랑 네. 그것만 하지 마. 뭐.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그리고 입 내밀지 마. 입 내밀지 마. 이거는 무조건 40 넘으면 40 넘으면 이렇게 나온다 말. 이거 하지 마. 자꾸 꼬지 마. 이렇게 자꾸 꼬지 마. 이렇게 꼬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손을 이러면 안 돼. 요즘 젊은 클럽에서 누가 이걸 지금 음악이 이럴 때 다른 음악에서는 안 돼. 야 근데 진짜 우리는 재밌어서 좋긴 한데 얘는 걱정이 많겠다. 아들은 용기 근데 솔직한 네 심정 얘기해봐. 엄마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 그냥. 너무 살을 많이 내놓고 다니는 것 같긴 해요. 맨날 여름은 뭐 노출의 시즌이다 하면서 여름엔 왜 이렇게 노출하고 다니는데. 이거보다 더해? 그쵸 여름에는 나시 이런 거 입으니까 끝나시 이런 오늘은 좀 자제하라 그래서 자제하고 왔어. 그리고 겨울에 이러고 입고 다니다가 막 춥다고 막 그러고 외투를 입어요. 외투 벗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외투 벗으면. 너 친구들은 너 집에 놀러 오거나 펜션에 놀러 왔겠지. 엄마 보고 뭐래?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건데 너네 엄마 멋있으시다. 이게 진짜 멋있어서 하는 말인지 이게 참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좀 그렇거든요. 아들 여자친구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엄마 소개시켜준 적 있었어? 별로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별로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그래도 제가 친구 데려오면 막 이렇게 자제하고 그러시는데 아 자제해? 그래도 친구 올 때는? 못 버리시죠. 아 그래 그러면 아 그럼 됐어. 그러면 어느 정도 엄마가 너무 막 나가는 건 아니야. 너의 연관된 사람한테는 엄마가 또 평소에 이러진 않잖아. 학교 갈 때 이렇게 안 가고 친구들 만날 때도 전혀 좀. 예전에 46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느낌인데 요즘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니네 엄마도 굉장히 젊게 사는 그럼. 사람이야, 인생을. 아빠는 몇 살이셔? 아빠는 이제 쉰. 쉰 됐어? 쉰 다 됐는데 이러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거야. 굉장히 젊게 사는 거고 그럼. 그거는 사실 네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조금 서로 양보하는 거는 좀 있어야 돼. 그럼. 왜냐면 아이가 또 사춘기고 우리 엄마가 너무 특이한 사람이다. 이거 스트레스야, 아이한테는. 틀림없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아이와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100이 있다면 100을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저 혼자 다닐 때 이러고 다닐게요.
그럼. 우리가 혼자 다니는 저녁에 또, 혼자 다니는 것도 또 하나 있어 문제가. 너무 늦게 가서 위험하지. 너무 저요. 늦게 오는 거는. 아니 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가요. 아니 어찌 됐든. 예. 얘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이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그것만 기억할 거란 말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네. 그리고 넌 아들로서 또 엄마 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 효도야. 그래. 너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인대가 성인에서 같이 가자. 아이 그건 아닌 거. 어딜 같이 가? 아 진짜 그건 아닌 거. 얘는 못 가지. 얘 여유도. 성인대 성인대. 어 성인대. 성인대 엄마 무슨 말이야? 저희 로망이에요. 자 엄마 하나 뽑아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 하나 딱 뽑아봐. 오케이. 자 이게 엄마의 이제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빠 얘기해 줘라. 얘기해 줘라. 오빠 얘기해 줘라. 개똥 같은. 어, 진짜 똥. 어, 대박 대박. 이런 행동들이 다 개똥 같은. 똥꼬민 죽으면 좋겠다. 어, 돈은 벌겠다. 똥은 좋은 거야. 똥 뽑으면 좋은 거야. 자 선물. 감사합니다. 늦기 전에 빨리 예. 강아 내려가. 부채. 의미 있는 선물이야 부채. 자 그래. 들어가. 네. 그래. 고생했어요. 어, 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화이팅. 어, 아까 친구분들 다 왔으면 좋겠다. 뭐. 같이 얘기하면은. 만나셔가 어떠셨어요? 아줌마 좀 갖다 올려가지고 반성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반성을 하면 좋을까?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집에서 사이트를 돌려 그럴 거는 춤을 좋아하는 거. 내가 돈 벌어 나이트 차릴 거야. 아 예. 아 성인이신가요? 네. 어떻게? 아 전 절대 싫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클럽을 갈 때 정도면은 그때는 엄마가 신인데 신인 어머니 모시고서 클럽을 간다는 게. 그러면 클럽 말고 나이트 클럽을 가자. No. 일반 클럽 가자. 밤사나 별밤도 안 되고. 아, 안 돼. 어? 안 돼. 저 밤사 같은 데. 아, 안 돼. 우리 어머님은 아드님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없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친구 같은 엄마로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만 이해해. 이런 엄마로 사는 네 엄마 이런 거 어떡하냐. 이해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좀 옷으로 가린 면적 좀 늘리고 좀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엄마가 줄이자 사인. 안녕하세요. 좀 밝지가 않네. 어? 이름? 이서린. 서린. 네, 기린 할 때. 몇 살이에요? 몇 살? 21살이요. 학생이야? 네, 아니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CS 하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야, 서린이 있는데?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그럼 오늘 부산에서 올라온 거야? 네, 새벽에 올라왔어요. 근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서린아? 아빠가...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꿈에 자주 나와가지고 요즘에 꿈에 나오셔? 네, 그래서 점집을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가 꿈에 자주 나오는데 잘 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를 부르시고 내 목숨값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승을 못 벗어나신 거예요. 고민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빠가 이제 그런 목숨값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잘 보내주고 싶어서. 그거는 수근이 그거는 수근이 어머니한테 어떤 꿈 꿨는지 우리 저 전화번호 하나 적어서 근데 부산이래서 적어서 이거, 보내드려. 이거는 이쪽에서도 돈 많이 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서린이 몇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저 중학교 3학년 때. 꽤 3학년 말인데 네, 6년 됐는데. 6년 되셨... 교통사고 일하시고. 근데 그 무당분께서 졸음운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은 택시를 타요. 그리고 이제 택시 내릴 때 돈을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딱 뒤돌아보면 아빠가 계시고 택시에? 네, 택시에 아빠가 계시고 아빠가 계속 막 졸음운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제 핸들 잡아주고 이런 그런 꿈이 나오는 거. 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꿈에. 너 하루에 저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니? 잠은 일찍 자면 밤 8시. 일찍 자면 밤 8시. 어? 밤 8시. 일찍 자면 8시. 몇 시에 일어나? 네, 7시에 일어나. 그러면은 11시간 자는 거야? 너 잠을 좀 줄여야. 너 잠을 좀 줄여야. 왜냐면 아니 꿈을 꾸는 일찍 게 일어나자. 아니 너무 오래 자니까. 네가 제일 많이 자잖아, 니네 집에서. 맞아요. 그치? 그건 왜냐면 잠을 오래 자니까 꿈꿀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한테 많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꿈에 자주 나오면 그게 뭐 나쁜 거야? 근데 저도 꿈에 자주 나와서 좋았는데 힘들 때 막 보고 싶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가까이 죽은 사람이 2층에서 떠돌면 안 좋다. 네, 그거는 안 좋다. 근데 이제 떠도시는지 아니면 그 이제 무당분이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건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빠를 나 꼴당에다가 해두셨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자기는 나 꼴당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 꼴당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아니요, 그 무당분께서. 아니요, 그 무당분께서. 아니요, 그 무당. 그냥 이게 약간 오늘, 이게 약간 오늘 우리 터린이랑 미스가 있는 게 다른 집에 우리 경쟁 업체에 가서 네가 저걸 다 받아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상담을 받는 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 우리는. 우린 좀 달라요, 결이. 순수하게 와야 돼. 우린 다르지. 무속인이 하는 얘기가 풀어줘야 된대지? 네네. 그치? 낙골당에 계시니까 억울해서 답답하니까 풀어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야, 뭐. 그치?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아버지가 근데 뭐 진짜 억울할 일이 뭐가 있으셨어? 아니요. 전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잠자면 맨날 아빠가 가끔 이렇게 날 보러 오신다. 얼마 좋은 일이야. 예전에 그 얘기를 신동엽 씨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엽이 형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다른 가족들 꿈에는 나타나는데 본인 꿈에 한 번을 안 나타나신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사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한 번도 안 나타나, 아버지가. 앞으로. 영원히. 네 꿈에. 그래서 진짜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 얼굴을 잊어먹는 거야. 얼마나 슬퍼. 그리고 설이나 아빠가 꿈에 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빠가 꿈에 나오지? 뭔 일이 생기는 건가 하고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빠 꿈에 나한테 뭐지? 나 보고 싶으셨나? 뭐 좋은 일이 생길래나? 든든하게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설이는 점집을 찾아간 거 아니야. 꿈에 우리 아빠가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차이인 거야, 알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아빠가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해. 그래. 아까 할 얘기가 뭐야? 할 얘기가 뭐야? 아빠 오셨나 보다. 그래, 그래. 그래. 아빠가 감동적이니? 아빠가 감동적이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설인이한테 다 못해준 것 때문에 그래. 너무 미안해서 꿈에 나타나서 설인이한테 좀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설인아 힘내라라는 그런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빠 꿈에 나타나서 크게 뭐가 지금 달라진 거 없잖아. 뭐가 안 된다거나 뭐 불안해 또 그런 게 없잖아. 잠도 11시간 자고 아빠는 숙면 취하고 아빠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럼.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빠의 생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어. 아빠가? 아빠가 그래 이거. 자 아빠 봐봐 너 돈 많이 벌겠다 너. 어? 열심히 하면 그지 아빠가 이거 주고 갈래나 보다. 어? 와 아빠가 아주 큰 돈 줄래나 보다. 이건 복이가 복이야. 어. 네 좋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보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그래 꿈에 나타난 아빠한테 그러면 우리... 꿈에서 아빠가 영상 편지 잘 읽었다 이러고 나오실 수도 있어. 영상 편지 매니아야. 여기 되게 좋아해. 피디랑 작가가 매니아.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다 넣고 잘 올라가. 이미 올라가셨다니까 잠깐. 넌 여기 와서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아 지금 편히 잘 계신데 왜? 아빠는 야. 자유롭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 하시는 거야. 그럼. 그래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해. 화이팅. 네 화이팅. 설윤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와, 아까 조명이 확 나가가지고 기현상이 있어요. 어? 갑자기 멀쩡해진 조명이. 그 잠 줄 거예요? 잠을 많이 자서 꿈도 여러 개 꾸고 하는 것 같아서 취미도 만들어보고 최대한 덜 자게 8시간 자는 걸로. 예전에 봤던 그 정치가 우리 물어보살 어느 쪽이 더 신뢰가 나요? 죄송하지만 물어보살 쪽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각은 한 끗 차이. 잘 기억해두고 좋은 생각으로 돈 많이 벌게요. 오빠가 너무 집을 많이 나가서 4일 중에 3일 정도 12시에 이제 나가면은 아침 7시 들어오고 어? 폰이 항상 무음이거든요. 야 100% 야, 누나가 3명인데 간섭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뭐 돈 쓰냐, 돈 오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누나가 더 심합니다. 누나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런 건 아니고 데이트하고 있으면 심부름 같은 거 시키고. 잘못했네, 그건 왜 그래? 내가요 연예인을 한대 해가지고 연기한 거로 치면 한 이제 10년? 오디션은 맨날 나왔거든. 근데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내려와서 장사를 하라. 아이고 속상하구나. 그때 오케이 한 결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끝이 안 보여서.